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오늘은 남자인체를 잘 그리기 위한 비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 기억해 주세요. 목은 편하게 원기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뾰족한 원기둥입니다. 그리고 몸이 붙어 있겠죠? 간단히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목과 몸통 이 사이에 승모근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편하게 삼각형으로 생각해 주세요. 승모근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과 몸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죠.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발 잊지 말고 그려주세요. 양쪽에 어깨가 붙겠죠? 가운데 가슴 근육이 있을 거고요. 정말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가슴 하단 라인과 첫 번째 팔뚝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려주세요. 이 라인을 연결시켜야만 팔이나 가슴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가슴 뒤편과 팔뚝 사이에 존재하는 큰 광배근입니다. 광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팔과 가슴을 연결해야만 합니다. 감각만으로 남자 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초 지식을 사용해서 그리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즈를 그려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가슴은 아랫부분에 약간 음영이 집니다. 가운데는 갈라져 있고요. 광배근 부분은 필수로 더 오버해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 후에 식스팩을 넣습니다. 몸 아래 외곽 부분은 약간 튀어나오게 그려주세요. 치골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팔도 간단히 그려줍니다. 위치 조정을 하고요. 외곽을 어둡게 잡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복근 아랫부분에 평평해 보이도록 이렇게 판을 쭉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작게 배꼽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베이스를 토대로 빛을 못 받는 부분에만 어둠을 추가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빛을 받는 부분과 더 어두운 부분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명도에 컬러감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볼까요? 얼굴과 목을 원 기둥으로 그린 후에 몸통과 어깨를 그립니다. 여기서 팔이 꺾이죠? 정말 중요한 점 네 번째입니다. 꺾이는 부분은 관절이 툭 더 튀어나와야 하며 지금 그리는 아래팔은 육각형과 긴 직사각형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 마냥 그리시면 좋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광배, 가슴 등을 다 접목시켜서 스케치를 합니다. 사인 타임. 그 후론 방금 설명드린 프로세스와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포즈가 달라져도 옷을 입혀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쳐서 저는 총 두 가지를 그려보았습니다. 기초와 응용. 이 영상만큼은 저장해 주시고 제가 기억해 달라는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도 최대한 알차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